이제는 정치권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제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저는 그냥 제 입장에 변함이 없고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.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. 오늘 사드의 그 모든 핵심 장비들이 다 배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. 배치는 참 잘된 결정이라고 반영을 합니다. 이 사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권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제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줄곧 반대하고 오락가락했고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권이 더 이상 사드 배치 가지고 딴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제가 싸우지는 않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된 그런 길로 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당의 어떤 잘못된 그런 비민주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 갈 길을 가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요. 상황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. 지금은 저는 그냥 제 입장에 변함이 없고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요가 중입니까? 네. 아이고 요가 중에 운동하시는데 짧게만 하겠습니다.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어머니들 건강하십시오. 네. 네, 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세계 많은 사람들. 야, 우리 남은 건 안 돼. 아니.